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습니다. 11월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보된 선거로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은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각각 당내에서 상당한 항의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모든 주의 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에게 전부 이겼다는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치 적들이 기소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복의 정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에 도착했고 프랑스에서 미국 유권자를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이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이었지만 세계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기념식에 초대받지 못했고 초대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과 회담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한 망명을 단속하기 위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전문가들은 시행되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봅니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실용적인 움직임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이 현실적이 됐습니다. 4월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당 일자리가 1.2개로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피임약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공화당은 반대합니다. 민주당의 속마음은 공화당이 낙태뿐 아니라 피임도 거부하는 정당이라는 걸 유권자에게 보이고 싶은 선거 전략입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원단이 심리적 외상 후유증, PTSD 치료에 엑스터시, 환각제 사용하는 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압승 아닌 승리를 동맹국인 미국은 놀랍게 바라봅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결과를 유권자의 심금을 울리는 소통의 달인인 모디지만 경제 불평등과 종교 불평등에 따른 유권자의 거부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미국 모든 언론이 예상합니다. 오늘 정오 뉴스 직후 방송되는 뉴스와이드에서는 LA 카운티 5지구 슈퍼바이저 캐터린 바거를 정현호 보도국장이 인터뷰합니다. 여러 가지 한인과 관련된 그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이제 케이블 방송의 텔레비전 기자들은 전부 프랑스의 특파가 됐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의 국왕도 참석하고 많은 나라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 모입니다. 그곳에 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연방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 소식을 포함해서 어제 있었던 예비선거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현 전 대통령의 투표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은 3선 의원입니다. 뉴저지주 3지구고요. 어제 압도적인 표차이로 민주당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이 돼서 뭐 지금 아마 75% 이상인 것 같거든요. 11월 본선에서 이 정도면은 당선 가능성이 확보된 선거이긴 합니다. 물론 밥 메넨데스라는 원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20년이나 연방 상원 의원을 했었던 이 중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스포일러라고 하죠. 이럴 때는 얼마나
민주당 표를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서 약간의 그 변수는 있지만 거의 이제 그 뭐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앤디 김 의원이 뭐 승리 연설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난 8개월 동안 대단한 성취를 했고 파워풀한 그 풀뿌리 운동을 이루었으며 그래서 불공평한 투표 라인 뭐 뉴저지주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지하는 사람을 잘 보이는 자리에 두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소송을 해서 없앴고 이제 민주당에만 해당된 겁니다. 공화당은 아니고요. 그래서 뉴저지의 정치를 우리가 영원히 좋은 쪽으로 바꿨다. 이제 변화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을 준비한다.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1972년부터 50년 넘게죠. 그러니까 전부 민주당이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메넨데스라는 돌발 변수의 작용이 어떨지 모르지만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밤 메넨데스 의원이 뭐 이집트 등에서 어떠한 그 뇌물을 받고 미국의 정보위원장도 했으니까요. 상원에서 그 같은 뭐 정보를 말하자면 팔아넘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다 내 와이프가 한 겁니다 하고 와이프를 언더더 버스에 던져버렸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뭐 증인들 얘기 나오는 것 보면 그 와이프가 My love of my life가 그러니까 밥 메넨데스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에게 뭘 더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그 녹음 기록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곳에서 올해 연방 상원 의원을 했고 그리고 나는 모른다. 모를 수가 있을까요? 집에서 막 금괴도 있고 돈봉투도 나오고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비싼 머세디스 벤츠를 타고 등장을 했다면 젊은 와이프가 이랬다면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가 남편이 모를 리가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어서 이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나간다고 했으니까 스포일러가 되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그러면 앤디 김 그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뭐 밤 메넨데스 무소속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11월 달에 싸워야 되잖아요. 11월 달에 싸울 사람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요. 크리스틴 세라노 글래스너라는 그 맨댐의 시장이 떨어지고 당선된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 커티스 베쇼우라는 지역의 공화당이 강하게 지지한 그 뉴저지주는 워낙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지구당 요즘 한국에서 지구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구당 역할이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막강 뭐 겹치네요. 그래서 공화당도 트럼프가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에서 민 사람이 당선이 돼서 커티스 베쇼우가 이제 앤디 김 그 후보와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민주당의 지구당에서는 이 뉴저지의 주지사의 와이프를 엄청 지지했다가 이건 풀뿌리라고 앤디 김 의원이 얘기하는데 풀뿌리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서 중간에 이제 그 와이프가 도중 하차하고 앤디 김 의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거고 전국적으로도 이 이슈를 제일 먼저 보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은 후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게 좀 높아졌어요. 지난번 중간선거보다. 그런데 뉴저지주에서는 역시 한계가 있구나. 당성이 너무 강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또 하나 지켜볼 얘기고요. 또 밥 메넨데스 연방 그 상원 의원 현재까지 조사는 받고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죠. 그의 아들도 뉴저지주의 팔찌구의 공화당의 하원 의원 초선 의원이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롭 메넨데스 역시 그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전에는 항만 커미셔너를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대선 예비선거로 오면은 어제 이제 선거가 치러진 곳이 몬타나, 뉴저지, 뉴멕시코, 워싱턴 DC 또 한 군데 있는데 사우스다코타요.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곳도 있고 없었던 곳도 있는데 있었던 곳에서는 당연히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저항 세력이 있었다고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뉴멕시코부터 보겠습니다. 뉴멕시코는 아주 파란색입니다. 블루 스테이트인데 이 블루 스테이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84%의 지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미확정 투표 언커미티드가 10%. 이건 전부 거의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빨리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바이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항거하는 거죠. 그런 표가 10%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뉴멕시코에서 85% 지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니키 헤일리나 크리스 크리스티나 아니면 뭐 역시 여기도 언커미티드가 15%나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뉴저지로 가보면 뉴저지도 블루죠. 민주당이 9%가 언커미티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도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고요. 이 같은 것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 아직도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저항, 이게 11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에서 니키 헤일리를 내가 모든 주에서 다 이겼어 하는 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요했던 것은 뭐 그냥 제목 정도만 불러드리자면 몬타나주에서는 공화당의 그레그 지안포테 포르테 그 공화당 주지사가 재선 여기서 이제 이긴 선거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얘기 지금 말씀드리죠. 뭐 지금까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내가 모든 선거에서 전부 니키 헤일리를 이겼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뭐 뉴스맥스 인터뷰 등등인데 아니 누구나 다 아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 거짓말이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전혀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있잖아요. 뭐 16가지 유전. 여기서 막 정의라든가 아니면 이 정확한 팩트라든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때마다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보통은 우리가 하얀 거짓말도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대통령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곳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이겼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던데 오늘 아침에도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건 이제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로 있었던 곳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포인트 앞서갔습니다. 니키 헤일리에게. 그러나요 니키 헤일리가 이긴 주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주나 있거든요. 워싱턴 DC에서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9포인트가 앞섰습니다. 워싱턴은 워낙에 이제 파란 주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중간 지대 색깔을 원했겠죠. 버먼트 주도 굉장히 블루잖아요. 버먼트 주에서도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5%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럼 버먼트 주와 워싱턴 DC에서 니키 헤일리가 앞섰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모든 주에서 다 니키 헤일리를 이겼다라고 오늘 아침에 거짓 홍보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트럼프 말인데 믿어야지 언론이 거짓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29포인트 차이 버먼트 주에서 5%포인트 차이로 니키 헤일리에게 졌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인 나의 정치적인 적이 기소되는 것은 너무나라고는 안 했습니다. 상당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내가 당한 그대로 해주겠다. 이게 지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뉴욕에서의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복을 캠페인의 핵심으로 가지고 왔고 이제 세계 나라에서 정치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런 겁니다. 정치가 이슈는 없고 이슈대로 다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슈, 아젠다라도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벌 주겠어.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오점이 있었어도 이게 뭔가 뭐 더 실제의 오점보다 더 크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벌을 준 사람들을 더 크게 벌을 줘야지 된다.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할 때 정치는 망가지고 맙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인 부분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나의 정치적인 적이 당연히 기소될 수 있지 상당히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 이 같은 캠페인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좋아합니다.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의 뭐 수석 전략가였었던 그 사람도 Of course죠. 엘빈 브래그는 감옥에 가죠. 엘빈 브래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에서
이 그 스토미 데니엘스 사건으로 기소를 한 검사입니다. 이제 그런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에 갔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갔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뭐 참전했었던 그분들도 수십 분이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실지 정말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정말 건강관리를 잘들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그 오마하 해변에서 뭐 상륙작전을 하는 그 여러 지점이 있는데 그 한 군데에서 다른 정상들과 80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 가니까 개선문에서 개선문 하니까 예전에 개선문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요. 세로줄이었는데 개선문에서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맞이를 했고 뭐 엘리제궁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연설을 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가자 전쟁이라든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논을 하겠죠. 오늘 뭐 만찬도 하고요. 프랑스 방문은 처음이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연설하는 것은 국내 유권자를 향한 연설일 겁니다. 물론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유럽의 그 여러 가지를 겨울국은 미국이 참전을 해서 이제 유럽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곧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다 하면서 가서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연설의 핵심이 당연히 자유와 민주주의가 될 것은 분명하고 그게 지금 미국에서 보복의 정치를 한다 이런 그리고 내가 되면은 무슨 마음에 들지 않는 부처는 없애버리겠어 하는 이 같은 트럼프와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 내의 유권자를 향한 연설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도 가고요. 이 국왕도 암을 아주 잘 이겨냈어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그리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뭐 그러면 전부 이제 2차 대전 때 아주 핵심적인 국가였잖아요. 캐나다 총리도 가고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그런데 구소련이 연합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정상들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왜 그러한 일로 처음에 이제 오해로 뭐 불신으로 이렇게 시작된 작은 전쟁에서 큰 전쟁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졌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아주 하면서 다짐을 하고 UN 기구도 만들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전쟁으로 해결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 뒤로 8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크라이나보다 힘이 있고 무기가 좋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 러시아를 구소련의 나중에 국가인 러시아를 이런 나라들이 초대를 했을 리가 없죠. 초대받지 못한 손님입니다. 손님도 아니네요. 초대받지 못했고 대신에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오늘 백악관이 발표한 것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6월 15일에 프랑스에서 며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미군 그 묘지에도 가죠.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방문을 했었을 때는 뭐 날씨가 너무 나빠서 뭐 머리 망가진다고 안 갔던가 그렇잖아요. 이유가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미군 묘지도 방문을 하고 할 텐데 13일부터 15일까지는 또 이 뭐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곳에 이제 쭉 뭐 프랑스에서 며칠 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일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협상 스위스에서 열리죠.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라는 게 열리는데 바이든 대통령을 초대했는데 못 간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날은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G7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오바마 전 대통령 또 클린턴도 오죠 하는 기금 모금이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쪽에서 기금 모금은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신 이제 그곳은 뭐 부통령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크림반도를 침공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다 후진국이에요. 후진적인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국제재판소도 있고 형사재판소도 있고 물론 미국은 어제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국제 그 형사재판소를 벌을 주는 안을 통과시켰던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그렇게 민간인에게 공습을 하고 민간인을 살해하고 한다는 그런 이유로 벤자민 네탄야후를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이것을 벌을 줘야지 된다고 이런 그런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그러나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지나고 80년이 지난 지금은 대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국가들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거의 없죠. 물론 아주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그런 전쟁을 치르는 침략 국가가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이 지탱이 안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이런 야만적인 전쟁을 지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 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용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뭐 미국 주요 신문 탑뉴스를 좀 훑어보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이슈 조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방송, 라디오 방송은 방송이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정체성도 때로는 한 70%만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라디오 서울 방송. 제일 중요한 것을 또 뺐네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선 제가 주요 뉴스를 그 신문에 탑뉴스를 브리핑해드리기 전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정오 뉴스 끝나고 정오 뉴스가 한 요즘 20분 정도 되죠. 아, 오늘 조금 짧으려나요? 아니면 그 정오 뉴스 조금만 하고 하려나요? 뉴스와이드라고 정현우 보도국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늘 이제 핫한 이슈를 이제 정현우 그 보도국장 시각에서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초대 손님입니다. 오지구의 슈퍼바이저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 위원인데요. 이 오지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시의원도 그렇지만 슈퍼바이저까지 내가 알았던가 한번 보시겠어요? 글렌데일, 패사디나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죠. 샌버란도, 라크레센타, 뭐 라케나다 그쪽 지역 다 포함되고요. 샌게브리엘도 그렇고 산타클라라, 엔트로펠리 뭐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그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LA 메트로 이사이기도 하고 공화당이고 로스앤젤레스는 공화당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시의원 이런 사람들 또 시장 같은 사람들 로컬 정치기 때문에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상관없다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상관이 꼭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드문 그런 그 정치인이고 공화당 정치인이고 해서 이 캐서린 바거 그 슈퍼바이저 위원과 정현호 보도국장이 어떤 얘기들을 또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타운을 위해서 얘기들을 들려줄지 오늘 이제 정오 뉴스부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오 뉴스부터 뉴스와이드 시간에 인터뷰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탑 뉴스는 공통적인 것은 이슈가 한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국경 이슈 이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가 깊지만 실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내내 선거철에 얘기가 될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국경에서 이제 망명자를 굉장히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임약 이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피임약과 엑스터시를 치료약으로 써도 돼?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번 이슈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승리하긴 했지만 압승은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의 모든 그 신문의 주요 신문의 일면에 거의 모두 나온 공통적인 것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휴스턴 크로니클 뭐
당연히 이제 이민 문제 크게 됐고,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클과 워싱턴 포스트가 강조한 내용부터 보면, 이건 식품의약국의 패널이, 식품의약국의 패널이 11명 가운데 자문위원단이죠. 자문위원단 패널이 9명이 엑스터시와 심리치료를 함께 한다. 어디에요? 어떤 치료에? 심리적인 외상 후유증, 뭐 퇴역군인들 많이 앓고 계시는 거잖아요. PTSD 이런 데에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엑스터시 환각제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엑스터시도 같이 하는 거, 이걸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식품의약국 패널들은 여기에 대해서 11명 가운데 9명이 반대했으니까 압도적인 반대죠. 이 패널이 자문위원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식품의약국 전체에서 의결을 할 때 꼭 그것을 따라야지 될 것은 없지만 거의 따라갑니다. 거의 따라가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데, 한 1,30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 이 PTSD, 뭔가 아주 심각한 충격이 있고 그 이후에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엑스터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를 약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뭐 오피오이드도 진통제였다가 이렇게 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식품의약국의 자문위원단은 이 엑스터시가 한 20년 전부터 이 같은 어떤 그 뭐 퇴역 군인이나 이런 분들께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결정을 할 땐 그럼 효능이냐 안전성이냐, 효능은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안전성도 여기에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다 하고 하니까 리젝트 한 겁니다. FDA의 패널이 그 치료약으로 리젝트 한 것.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일면에서 강조해서 보도한 것은, 공화당은 낙태 문제로 좀 분열됐었잖아요. 왜냐하면 낙태를 그래 낙태 찬성이야 찬성 이렇게 했는데, 막상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리고 보니까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물로 살아가는 플랜트들인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가운데서도 너무 지나친 건 지나쳐 하고 약간의 분열이 있었는데, 이번은 피임약입니다. 민주당이 피임 접근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도 그렇고 하원에서도 그렇고 공화당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피임과 낙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공화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될 리는 없어요. 통과될 리는 없지만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항상 성공적인 일만 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시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태 금지 이후에 공화당은 낙태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족계획이잖아요. 피임이라는 것은. 이 피임 가족계획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해서 이제 민주당의 매사추세츠의 그 캐서린 클라크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여성 의원이에요. 피임약을 사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은 개인의 몫이어야지 된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근데 그것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념을 제쳐두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가족계획을 할 수 있도록 피임 권리안을 통과, 뭐 피임이 꼭 가족계획에만 100% 쓰이는 건 아니지만요, 피임 권리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반자유, 개인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극단주의 막 3배 정도, 이 의원이 3배라고 했으니까 저도 3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배로 강화시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상원도 비슷한 표결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낙태 이후에 이걸 이제 가지고 왔구나. 아직까지도 그 낙태 이슈가 올해 선거에서, 물론 뭐 이스라엘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민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낙태와 피임을 혼돈하고 있다. 낙태와 피임을 똑같이 두고 이거는 그렇게 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면은
피임에 대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 피임의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원할 때에 임신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다. 더 극적으로 나가면 이제 이런 설명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민주당 그 의원들은 유권자가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공화당은 낙태뿐만 아니라 피임까지도 어떤 제안하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보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막기 위해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도 방송이라서 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만 보도를 해드리다 보면은 가끔 이런 중요한 흐름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는 또 신문들이 많이 보도한 것 가운데 하나가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이 이제 이틀 동안 청문회에 나가서 한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께 아 10월 7일 이후에 미국도 그 테러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지켜보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를 청문회에 불러놓고 아니 왜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유죄 판결을 받게 했느냐. 연방 법무부가 이거 다 주도한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방 법무부 장관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리 갈란드. 아니요. 그 뉴욕의 일이고 우리 연방 기소도 아니고 뉴욕의 일이고 뉴욕에서 알아서 한 일이고 우리 연방 그 법무부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추잡한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법무장관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 법무장관은 지금의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기소한 그런 법무부입니다라는 말을 maybe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법무장관은 단지 저는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냥 법무장관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UCLA 시위대 이제는 뭐 학생을 넘어서 여러 학교의 스태프들 등등 UC 계열의 그러한 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사진만 보여준 헌터 바이든 재판이 지금 현재의 이제 뭐 방송에서의 탑뉴스고 신문이 조금 정리를 한 건데 검찰 측 증인이 소환된 겁니다. 헌터 바이든 총을 살 때 본인이 그 마약을 복용을 했었다 하는 것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가지 혐의 그리고 그 총을 갖고 있었다는 혐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다 최대 형량을 받으면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검찰 측이 증인을 소환을 했습니다. 누구냐면 이 헌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전 부인과 그리고 헌터 바이든과 연인 관계였던 형이 숨진 뒤에 그랬던 그 형의 미망인 그러니까 할리 바이든이라는 이런 사람은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이 됐고요. 변호인 측 증인은 참 이 그 대통령의 브라더인 제임스 그리고 전 와이프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됐잖아요. 전 와이프 캐틀린의 딸인 나오미 바이든. 나오미 바이든과 이 헌터 바이든 그 딸이죠. 그 딸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이 됐고 딸은 이제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정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그 변호인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 측은 2015년도에 형이 숨졌습니다. 뇌종양으로. 근데 그 형과는 아주 막역한 사이여서 막역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한 동생이기도 하거든요. 형은 깨끗하게 살아 돈은 내가 벌게 하고 아이비리그를 나온 이 동생 헌터 바이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형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줬고 그리고 형은 그 대신에 아주 또 아주 청빈한 그런 그 델라웨어에서의 검찰 총장으로서 그렇게 지내고 이라크 뭐 참전도 했고 뭐 이런 형입니다. 그런 형이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형이 두 살 때인지 동생이 두 살 때인지 아무튼 엄마와 같이 탄 차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70년대에 엄마와 딸은 여동생이었겠죠? 숨지고 두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살아남은 그 형이 숨져서 본인은 이제 변호하기는 너무 그때는 너무너무 나의 정신 상태가 심각했다. 뭐 마약에도 빠져 있었고 형의 죽음 이후에 마약에 빠진 게 아주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검찰 측에서는 너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포함해서 누구도 연방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 3주일 걸릴 것 같고요. 이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 탈세 4년 동안에 의도적으로 140만 달러를 세금을 안 냈다.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판도 열리는데 이것도 신문에서 역시 탑뉴스고요. 잠시 뒤에 일자리가 지구로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던데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 아주 좋은데요.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뭐 나스닥도 지금 뭐 요즘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당 34달러 15센트 3% 정도가 오늘 또 올라서 주당 지금 거의 1200달러에 가깝습니다. 1198달러. 나스닥도 지금 거의 모든 주식들이 다 좋거든요. 얼마 전에 상장한 레딧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제가 최근에 변화를 느끼는 것은 BYDDF 중국 전기자동차 지금 미국에선 그렇게 막으려고 하지만 이 주식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결국은 올라오게 되거든요. 가격이 싸고 그리고 뭐 성능이 괜찮다 이래서 그런지 지금 아무튼 나스닥에서는 뭐 그런 주식들이 여러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실업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오늘 아직 밖에 안 나가신 분 계시다면은 아침에 이러면 밤도 이러지 않겠어요? 뭐 날씨 따뜻하고 덥다고 하던데 추워요. 엄청 추워요. 저는 지금도 등이 시리거든요. 꽤 두툼한 블라우스를 입고 자켓을 입고 또 블라우스 안에 속옷도 입었는데도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꼭 옷은 햇빛이 반짝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 지역 말씀드립니다. 챙겨가지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가 지구로 내려왔다. 어느 매체에서 봤는지 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4월 달에 실업자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한 사람당 일자리가 1.2개 오프닝. 오, 많다 하잖아요. 네, 많죠.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이 2019년이죠. 2019년도에 그때 가장 좋았을 때가 이런 때였습니다. 한 사람 일자리 찾고 있으면 1.2개.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 너무너무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2022년 팬데믹이 있고 2년 뒤에 3월 달에는 일자리 찾으려는 사람 한 사람이면 일자리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최고였거든요. 최근에서. 그래서 아 지금 1.2까지 뭐 팬데믹 이전의 최고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 내려간 것만 하더라도 조금 이게 안정되는 것 같다. 이 고용시장이 너무 막 활활 불타오른 애는 아니다. 이걸 이제 연준도 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일자리가 많으면 좋죠. 일자리를 찾는 사람한테 쉽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돈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잖아요. 좋은 일자리에서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받으니까 또 돈을 쓰고 돈을 쓰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결국은 아 이게 조금 안정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갈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데이터는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거 다 돈과 연관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그 망명 신청자를 단속하는 이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을 이민자를 환영하는 그런 국가로 지키려면 먼저 국경을 지켜야지 된다. 사실은 초당적으로 의회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만 공화당이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정명령으로 이런 것을 내린다 해서 본인이 내린 행정명령이 뭐냐면요. 7일 동안 하루 2,500명 이상이 될 때 망명 신청자가 그러면 일단 망명 신청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1,500명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2,7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스탑이 됐을 겁니다. 이 행정명령은 바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고소한다고 하니까 언제 또 중지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예외는 있죠. 항상 또 민주당인데 어린이가 혼자 올 때 아니면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예외가 있고 어제 오히려 저는 연설에서 더 중요하게 봐줬던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서류 미비자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어제는 illegal,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요, 비현실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실용적인 정치라고 봅니다. 성공할 필요가 없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 바이든도 압니다. 다만 유권자에게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백악관에 보니까 뭐 샌디에고 시장 이런 데는 갔지만 텍사스 바로 국경과 접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은 안 갔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가? 그럼에도 왜 의미가 있는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법적 소송을 뭐 시민자유연맹이 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정권에서도 얼마나 그 망명금지 이리저리해서 했는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막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이거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주 모호하다고 하거든요. 1952년도에 미국이 미국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될 때 이런 망명을 금지하도록 대통령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와서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보수신문도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요. 돈은 그럼 어떻게 하지? 어제 돈 얘기 없던데 그렇게 하려면 빨리 보내고 어떻게 하려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없고 멕시코가 보내려면 협력해야 되는데 멕시코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협력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힘든 것은 팬데믹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타이틀 42에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주춤하다가 또 오고 주춤하다 또 오면은 이거 괜히 이걸 막으려고 해서 뭐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럼 실효가 잘 안 되는데 왜 행정명령을 내린가? 말이라도 강하게 해야지. 뭔가를 이걸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대통령이 옵션이 없어서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도 뭐 한 30% 정도가 바이든의 이민 이 문제 수습 능력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애리조나 네바다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갤럽이 4월 말에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 27%가 이민이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라고 했습니다. 경제보다도 더 높았어요. 선거에 가까워가면 또 경제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걸 고친다고 대통령이 일해보는 것을 유권자들이 진지한 시도로 받아들인다면 비현실적인 행정명령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장갑을 벗은 겁니다. 이 내가 가장 트럼프에게 약한 이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멕시코와 인도의 그 선거 결과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하고 해서 아주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최초의 여자, 최초의 유대계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양당도 압도적으로 이 현재의 모레나 당이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나서 페소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달러에 대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체크앤밸런스가 안 맞겠구나. 이거 뭐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고 또 인도의 경우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3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 두 번 했잖아요. 5년이니까 임기가. 그리고 이번에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원래의 압도적으로 이 당도 이길 것이다. 500석인데 500석 가운데서 400석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막 헌법도 개헌할 수 있고 이런 의석인데 그런 것을 못했고 본인은 연임됐지만 이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뭐 270몇 석까지도 못 갔거든요. 오히려 지난번보다 50석에서 60석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이제 이 무슨 안에서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스트러글 같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아마 대통령도 당도 다 대통령 당이니까 뭐 비즈니스에 굉장히 나쁘게 뭔가 법을 만들면 어떨까? 이래서 이제 달러 대비 페소화가 내려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거 워낙에 왜 이렇게 이제 압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압승이 아니었는가? 이건 기대 자체를 너무 크게 했고 선전 자체를 너무 크게 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상 후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도 유권자들이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싱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소통할 때 그 공감 능력과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쫙 그 빨아들이는 그리고 이슈를 아주 그 자주자주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인도에서 왜 그러면 이번에 안 됐는가? 이 브랜드가 쇠퇴한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매력도 주고 복지도 웬만큼 했고 글로벌적인 이미지 많이 높였죠. 카리스마가 있고 탁월한 통제력 같은 거 있지만 자유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종교 다른 종교 간에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가 높아졌어도 부의 그 불균등 같은 것이 높고 힌두 우선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독재적인 성향이 있었죠. 뭐 선거철에 뭐 어떠한 그 다른 야당 무슨 은행 계좌를 동결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부패 혐의로 구속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 심금 울리던 그가 이제 많이 그 세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라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좋은 걸 인도에 가져올 수도 있죠. 이제는 속도도 조절하고 타협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리트머스 시험대인 거죠. 아니면 내가 이래 하면서 내가 사서 못하겠어 하고 더 권위주의적인 쪽으로 가던가. 양쪽에 하나 선택. 강일신이었습니다.